하면 이제 비디오 디코드 이것도 안 쓰네. 한번 부스트가 얼마나 터질지 한번 자, 지난번에 이제 내가 소닉으로 한번 클리어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그 소닉으로 했던 파일이 있네요. 그러면 테일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테일즈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 살짝 지금 반응이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저기 먼저 갈게요. 뭐야? 안 끝났구나. 와, 지읒될 뻔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걸로만 갈게요. 됐어. 사운드가 링 충전을 하고 갈게요. 보너스 스테이지는 내가 하고 가는 이유가 점수를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못 먹었다.
테일즈는 키가 작아서 그냥 내려갈 수 있어. 다 먹고 갈수 있어요. 왼쪽. 가자 핫. 화면이 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간단하죠? 그대로 기다렸다가 타고 이거 왔고 가자. 가만히 있어요. 여섯 대 끝. 그리고 15만 점 넘네. 주사율이 좋은 걸 써야 되나 이건? 위험했어요. 자, 마지막이죠?
짜잔. 헐. 저희까지 걸려버릴 때가 있어, 가끔. 했고, 내려갈게요. 에이씨, 탄력 못 받았어. 그리고 이제 테일즈니까 한번 길하다 뭐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중간에 저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제그 줄기가 불타 있어가지고 뛰고. 링 충전 좀 하고 갈게요. 아, 도박사가 돼야 되는 거네? 위험했어요. 이거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스팀에서 받아서 하면 돼요. 스팀에서 돈 주고 사면 돼. 팀에 가면 있어요. 소닉 시리즈는 그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를 했을 때그 소닉으로 한번 정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 한번 테일즈로 하는 거예요. 타고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V싱크를 켜면 키가 좀 키감이 그 화면 프레임은 좀 부드러워지는데 V싱크를 키면 약간 키 입력 반응이 조금 약간 느린 것 같아요.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데지 이제 하나 둘셋 됐고. 한 다음에 여기부터는 나중에 먹을게요. 링다 먹으려고. 개 어지럽죠?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빨라져가지고 키감이 힘들어. 알라딘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나처럼 30대면 모를까. 테일즈는 그냥 이렇게 나르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이거에서 링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소닉 한 개하고 잭팟 두 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잭팟만 3개면 링이 100개거든요? 근데 잭팟은 패를 맞출 때 곱하기 2예요. 그래가지고 잭팟이 2개면 곱하기 4거든요? 그래서 소닉에다가 잭팟 2개면 소닉이 원래 30개거든? 그래서 120개를 먹을 수 있어요. 너클즈가 25개에다가 잭팟 먹으면 이거 50개예요. 테일즈는 20개. 아까 너클즈 곱하기 2가 된 거야. 그리고 바 저거는 2의 n제곱. 바는 2의 n제곱이고 그 링 3개 모으면 그 10개 줘요. 그 로보트닉 3개 나오면 링 100개 깎여. 근데 아직 테일즈는 슈퍼테일즈 변신까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링을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변신할 수 있을 때는 링 50개 이상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갈게요. 잠깐 쉬는 시간. 이게 스토리가 소닉3의 처음에는 이제 엔젤 아일랜드를 막 저렇게 불태우고 시작해요. 엔젤 아일랜드를 이렇게 불태우고 시작해서 한 대만 때리자. 점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자, 8대 때리면 끝나요. 아, 3분 넘겼네. 3분 미만이면 5,000점인데. 아니야, 3,000점인가? 뭐 어쨌든 1분 안에 끝내면 만점. 내려가고. 아, 테일즈는 잠깐만요. 소닉은 저 밑으로 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테일즈는 야매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로. 너클즈도 이거 할 수 있어. 아, 여기 없구나. 가고 추진 타고. 그냥 갈게요. 잉. 위로 가야지.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돌아가. 아, 어차피 이따 다시 와야 되지.
있죠. 퍼펙트. 끝. 처음만 전제예요. 생명 현장 하나 더.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실드를 바꾸고 할게요. 실드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실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트라이얼 버전만 하셨나? 여기 물에 들어가면 실드가 없어져가지고. 아이고. 아, CD요? 요즘은 이제 디스크 이런 거 안 쓰니까. 이게, 그리고 옛날에 DOS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다 스팀으로 왔어요. 이거 먹고 가야지.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 딴. 타임 어택 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 하나 놓쳤다. 아마 여기를 20개가 넘어야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패 맞추는 재미가 있는데. 나는 이거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퍼도는 스샷으로만 봤는데, 이거 10만 점 보너스 한 사람 있어요. 스테이지에서 그 링 999개 모아가지고 10만 점 보너스 한 사람 있어. 50개 넘겼으니까 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10만 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이 스피드를 주체 못하면 깔려 죽을 수 있죠. 그건 조심해야 돼. 아이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너스. 참 교육 BJ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올라가고. 자, 그리고 어차피 테일즈는 뭐냐,
여기서 어차피 못하니까 그냥 일로 갈게요. 타고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타고 내려가죠. 자, 타고 아 못 탔어. 괜찮아, 일로 가면 돼요. 아, 안 돼. 어차피 워터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타고 올라가. 아, 소닉은 저거 점프 한 번에 되는데, 테일즈는 요 끝에 가야 돼. 너클즈는 벽 타야 되고. 너클즈가 점프력이 좀 안 좋아서. 여기서는 도는 방향을 확실하게 한쪽으로 정해놓고, 오른쪽으로 돌게요. 아마 이게 아마 링 64기면 끝날 거야. 64개 맞네요. 16 곱하기 4. 자, 하면요, 저기 이제 막혀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로 해서 왼쪽으로 돌면 돼요. 길을 외우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거 7번째 거는 조금 어려워요. 길을 외우고 있어. 근데 저는 이건, 나는 이거는 스피드런은 못해요. 교육 BJ가 게임 그걸 길을 외우고 있어. 이제 물 내려온다. 빨리 끝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내려온다. 내려올 때 살짝 한 대 때리고 왼쪽 계속 눌러놨다가 이거, 아이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아, 점프 낮았어요.
됐다. 타고 올라가고 이거 원래 이거 소닉이 소닉으로 하면 존 14개 다 해요. 그 둠스데이 존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일즈는 데스 에그 존 존 13번째 존까지 가고요. 그 너클즈는 그 뭐냐 데스 에그가 파괴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시나리오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소닉이랑 테일이 먼저 그 엔딩을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클즈가 하는 시나리오라서 너클즈는 스카이 생츄어리 12번째 존에서 끝나요. 테일즈는 데스 에그에서 그냥 끝나고 소닉은 그 둠스데이로 가서 그 우주에서 그 원래 슈퍼소닉이 날 수 있거든? 우주를 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추가가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잘해야 돼요. 오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어 그치 한 다음에 어 여기 맞죠? 그러게요. 그 소닉 1시리즈는 아마 존이 한 5에서 7개? 그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소닉 1은 내가 엔딩을 본 적이 없고 소닉 2는 내가 끝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소닉 2도 존이 꽤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닉 3 앤드 너클즈는 그 뭐냐 이게 원래 소닉 3하고 소닉 앤 너클즈 그게 두 개 합쳐져서 그 완벽하게 그 엔딩을 이뤄진 그거거든요. 그 케이오스 에메랄드 7개를 다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돼요. 그 저거 먹으면 링 50개 보너스예요. 근데 이제 소닉이랑 너클즈는 이게 그 소닉 3 시리즈에 한정해서 그 이제 처음 7개를 모으면 그 슈퍼소닉 슈퍼너클즈로 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존부터는 다시 슈퍼에메랄드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슈퍼에메랄드까지 모으면 하이퍼소닉 하이퍼너클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테일즈는 슈퍼 에메랄드까지 다 모아야 슈퍼 테일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테일즈는요 이 뭐냐 슈퍼 테일즈 되기까지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소닉이랑 너클즈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링 50개 이상 모아가지고 그냥 그 슈퍼로 변신해가지고 그 그냥 빨리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소닉이랑 너클즈는 지금 7개 모아놨잖아요. 여기서 더블 점프를 하면 변신이 돼요. 근데 테일즈는 변신이 안 돼. 여기서 테일즈는 일단은 6번째 존까지는 그냥 이대로 깨야 돼요. 슈퍼로 변신할 수가 없어. 그냥 지금은 이대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어렵지. 여기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일로 가면 아마 그치 이게 또 있죠. 그리고 이거 뚫어야 돼요. 저 깔리는 거 조심하고. 오이씨. 그래서 이제 슈퍼소닉으로 변신하면 그때부터 진짜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거는 아니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슈퍼로 변신을 하면요 1초에 링이 하나씩 없어져. 그래서 링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기일 거야. 그냥 가야지. 그쵸. 소모성이지. 왜냐면 반 무적 상태니까. 너클즈는 보스존이 더 어려워요. 헐, 찔렸다. 저거 떨어지는 거 맞으면 안 돼요. 아이고. 빨리 못했다. 오케이.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 스테이지에 먹어야지. 개인적으로는 전기를 제일 좋아해요. 링 끌어들이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보스한테는 사실 불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은 존에서는 그 물이 있는 게 좋아요. 아까 그 하이드로 시티 있죠? 거기서는 물로 가야 되는 거고. 팽이? 대신에 이 물은요, 물 속에 들어가도 이 배리어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물이 좋은 점은 물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어요. 무한정으로. 원래 물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 지나면 꼬르륵 하면서 죽거든. 물 먹고 죽는데 물은 그럴 일이 없어. 아, 빛나는 도시요? 그 카니발 나이트? 이거 다음 존이에요. 아, 못 먹었다. 나가야지. 뚫어! 기억이 중간중간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게 존이 길어가지고. 이게 롱테이크 게임이라 그 슈퍼마리오 1하고 달라요. 여기도 이게 있죠? 한 다음에 자 아이고 됐어요. 저거 없어질 거 각오하고 먹은 거야? 그리고 이거 뚫어야 돼요? 자 여기서 내려야 돼. 쟤 찔려요 안 그러면.
오. 아이고, 얘한테 찔려버리네. 괜찮아요. 얘가 있거든. 라이프요? 99까지 모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올라갈 수 있거든. 아, 여기 아니구나. 잠깐만. 여기서 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헐. 여기를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로 내려가면 돼. 올라가네. 오씨. 그냥 타고 이걸 날라갈래. 아, 내려가는 거네요? 하면 내려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길로 와. 테일즈는 일로 내려가야 되죠? 소닉하고. 너클즈는 저기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 한대 때리고 이거 그 제한 시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조심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땅이 올라와. 깔리면 죽어요. 여기까지 가면 산 거야. 먹었네. 아, 그리고 테일즈는요,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보스 스테이지거든? 그래서 일로 가면 이게 있고요. 아이고. 이거 실드 없으면 힘든데. 이게 여기가 왜 어렵냐면요. 보세요. 아까 먹고 죽었어요. 최대한 때려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소닉은 여기서 테일을 타고 오거든요. 근데, 테일즈는 여기서, 이거 이렇게, 오케이. 하나 먹었다. 여기선 건드리지 마세요. 쟤못 때려. 테일즈는 이거 뭐냐 날개로밖에 못 때려. 이렇게밖에 못해 테일즈는.
저거 못하면 그냥 가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일즈가 그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닉으로 할 때는 소닉 혼자 해도 여기서 테일즈가 날라와서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니발 나이트 날라가요. 이렇게. 이 길을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올라가고 뭐. 저런 애들 깔리면 죽어요. 올라가 볼까? 오, 있네요. 테일즈는 이렇게 날아가면 돼요. 야매로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기버그 쓰셨나? 아니면 근데 아까 그 보스 있죠, 너클즈는 보스를 깨는 방법이 달라요. 소닉이랑 테일즈는 저렇게 날라오면서 깨는데 너클즈는 길이 달라. 아, 소닉만 했어요? 너클즈. 너클즈가 그때 케이오스 에메랄드 들고 튀잖아요. 근데 그걸로 시나리오는 시작하는데 헐.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가놔야 돼. 물로 바꿔야지 여기서. 그 별빛은 그 뭐냐 중간에 안 죽는 거 무적 상태. 그 무적 상태인데 슈퍼소닉은 저 상태가 링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된다고 보면 돼요. 링이 없어질 때까지 저 상태야. 저거 팽이 돌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 때려야 돼. 여기서 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음 스테이지가 물이 나와. 아, 근데 테일즈면 굳이 여기서 물 밟을 필요가 없구나. 너클즈는 여기서 물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 되거든. 테일즈는 날 진짜 모든 게 다 야매야. 그냥 이렇게 타고 날아오면 하나 둘 하나 그러면 이제 요 밑에서 오는 길하고 만나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밑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어이씨 뛰고 어이씨 오 깔릴 뻔했어. 오, 저거 먹고 가야지. 이제 여기부터 물 밑으로 내려가요. 역시 그 스팀 고전 게임이라 CPU 엄청 잡아먹네. 자, 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핫! 아니 그냥 이러고 갈래. 오씨 깔릴 뻔했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이 빠지죠. 저 풍선 터뜨리면 그 일시적으로 그 숨 쉴 수 있는 게 나와. 내려가고 여기 내려가야 되고요. 오씨 헐 여기서는 일로 올라가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 씨, 왜 못 타? 올라가. 아니야, 스타볼은요 맞으면 10점이에요 저 튕기면 10점. 하나, 둘, 셋, 둘. 자, 이제 여기서 불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요 여기 이제 공략법. 여기서 이게 안 내려가잖아요? 막 이러고 안 내려가요. 근데 한 방법이 자 화살표 위 아래 이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탈 수 있어.
일로 가야지. 저거 그 어디선가 그냥 보고 알았어요. 오케이. 야매를 좀 빨려 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보너스. 그 여기 좀 어려워. 이거는요 이제 여기에 불 들어온다. 통돌이에 계속 올라가요 하면. 근데 얘를 때려야 되는 타이밍이 좀 어려워요. 으이씨, 저거 떨어지면 이쪽으로 누르고 피해야 돼. 한 다음에 아 이럴 때 때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 슈퍼소닉 있으면 빨리 끝나는데. 참고로 너클즈는요 이 보스를 안 만나요. 너클즈는 얘가 없어. 으이씨, 너클즈는 요존이 보스가 없어. 기다리고 하나 둘. 에이씨, 으휴. 가만히 있으면 얘 끌려 이쪽으로. 내려가면 때리고 핫. 아, 오 먹어. 링 한 개로 버티기. 빨리 내려와. 벌써 한 시간이네. 그 다음에 타고 소닉은 여기서 그 뭐냐 스키 타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테일즈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아 저기서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걸로 깨야 돼. 일로 가면 이게 있죠. 한 다음에 너클즈는 절로 가요. 이거 찍히면 죽어. 한 다음에 하면 여기 이제 이게 있지.
이거 한 다음에 아이고 빨리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이제 밀고 타요. 얼음벽 깨러 가야 돼. 이 벽을 깨고 이게 생겨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너클즈는 이 길로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냥 갈게요. 보스 기다리세요. 깨는 방법이 이게 날아가면 때리고 부대는 때릴 수 있어요. 이거 피하고 다시 끌어들이면 나가면 하나 둘 아 세대는 안 되네. 이제 나가면 하나 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위로 가는 게 좋은 게 밑으로 가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위로 갈 거예요. 타고 올라가. 아, 씨. 괜찮아요? 타고 아! 아, 못 올라가네? 타면 되지. 여기서 위로 가는 게 중요해요. 됐어. 아, 실드 못 먹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있고. 보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뛰고 아 이렇게 되거든. 아 됐다. 두 대.
저게 제가 불이 아니고 얼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소닉 3는 여기가 엔딩 스테이지예요. 3는 여기가 엔딩 스테이지인데 이거 먹고 아이고 괜찮아요? 어이씨 불 먹고 갈래. 네 3핸드 너클즈는 여기서 스테이지가 끝나지 않아요. 오 위로 올라갔네? 좋아요. 엥? 뭐야 왜 쟤를 왜 맞아. 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게 그냥 좋아요. 조금 지금 저기 그 저거 눈알처럼 있잖아요. 그게 그 뭐냐 에그맨 닥터 에그맨 그 이제 우주선인데 데스 에그라고. 핫! 아이고 괜찮아요? 저기 가면 실드가 있거든. 아이고 네 그 뒷배경 스피드 업. 하드 모드요? 그러네. 근데 내가 보호막을 싫어할 거는 없죠. 어이씨. 야, 어이씨. 먹고 가야지. 에이, 저까지 먹어버리네. 아. 아이씨 하고 오씨 괜찮아요? 또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선 너클즈가 길이 달라요. 너클즈는 여기서 다른 길로 가는데 너클즈가 여기서 길을 깨거든요. 안 하고 갈래. 이제 제 소닉이랑 테일즈는 이게 하나인데 너클즈는 둘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죠? 이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로 가는 게 좋아요. 에이씨. 링이 없어. 일로 가면 더 빨라요. 일로 가야지. 여기서는 물로 먹어야 돼요. 안 나오네. 에이. 자, 그다음은 쿵. 아마 여기 길이 맞을 거야. 어, 저기 올라가는 길.
타고 이제 여기서 헐, 이게 되네. 여기서는 베리언 상관없어요. 보스는 49네 라이프. 자, 아, 저기 올라가면 이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이 너클즈가 가는 길. 여기는 아, 때려! 아이고, 좀 안 맞아. 소닉은 그 칼날이 있어서 잘 맞거든요. 첫 번째 보스고, 소닉이랑 테일은 여기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서 밀지? 근데 이제 도망간 에그맨이 이거 이 데스 에그를 타고 날아가요. 이거를 막 날아가는 건 시나리오여가지고 그 점점 날아가고 있죠, 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보스 소닉3는 여기가 엔딩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다 부러뜨려야 돼. 9대 때려야 돼요, 총. 4대 때렸죠? 5, 6. 7, 8. 9. 자, 여기서 이제 3앤 너클즈는 끝나는데, 그 3는요, 3는 여기서 그 보스가 하나 더 나와요. 최종 보스가. 근데 이제 너클즈로 가면 그 최종 보스가 여기서 나와요. 너클즈는. 그래서 원래 이제 소닉3 스토리의 엔딩은
저기서 이제 에그가 떨어져서 그 뭐냐 여기서 에그가 폭발하는 걸 랜딩인데 3앤 너클즈에서는 저희 에그가 다시 땅에 그 박으면서 스토리가 이어져. 이게 소닉 앤 너클즈 스테이지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누르고 가는데 이제 이걸 다시 케이오스 에메랄드를 7개를 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슈퍼 에메랄드로 바꿔서 모아야 돼요. 근데 여기 그 머쉬룸 일존에서 7개 다 모을 수 있어.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에 일로. 벌써? 한 다음에가 그럼 이제 일로 돌아오는데 이제 길을 찾아야 돼요. 여기 아니네. 일로 가면 돼. 그리고 이제 소닉 매니아라고 있어요. 그 소닉 매니아는 약간 소닉 1, 2, 3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버전인데 그 2015년 버전인가 그러거든요. 소닉 매니아들은 진짜 그 옛날 추억의 그 보스들하고 컨셉이 비슷한 보스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소닉 매니아는 대신에 길이 좀 어렵지. 이제 이 7개를 다 모아야 슈퍼 테일즈 변신이 가능. 그쵸, 소닉 매니아는. 왜냐면 그거는 스팀 기반 게임이라서. 오우씨. 아이고.
둘, 셋. 브이싱크를 꺼놓고 하면 이게 좀 쉬운데. 오케이. 한 번에 두 칸 점프. 이거는 점프. 끝! 잠깐만, 여기 위에가 뭐 하나 더 있을 것 같거든. 아, 이 길 아니다. 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방향으로 쭉 가면 돼요. 끝! 아, 네, 다녀오세요. 오이씨. 20개를 넘기면 들어올 수 있어. 아, what the? 뭐 상관없긴 한데.
락. 로봇이 두 번이나 걸리니? 여기는 아 아이고 자, 얘가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간다. 하면 타고 아 이제 제일 짜증나는 스테이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다 먹어봐야지. 오케이. 잘해야 돼요. 오케이. 아! 오! 아! 개망했어. 다시 성공하고 말 테다. 아이씨,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위로 올라감. 그짓 안 하고 할게요. 하나라도 놓치면 점프를 살짝. 점프를 약하게 하네요, 여기는. 끝! 아우, 힘들어.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데였어요. 오우씨, 바로 가네. 오이씨. 바로 이쪽부터. 점프하고 끝! 그 다음 게 대박이지.
자. 달리면서 끝. 하고 타고 올라갈게요. 떨어지면 죽어요. 가자. 타고 기다리고 여기서 빨리 끝낼까? 근데 아직 스페셜 스테이지가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일로 가야 돼요. 어? 뭐야? 타고 여기를 이렇게 밀면요, 이렇게 밀면 데려 갓.
여기가 링이 144개를 먹을 수 있어요. 겁나 많지. 규칙이 있는데 여기는. 벌써 50개 넘었죠? 이제부터는 찾아다니면서 먹어야지 뭐 어쩌겠어. 됐다, 다 먹었다. 에이씨! 링 다 먹어갖고 에메랄드를 못 땄어, 씨. 에이씨.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죽었네. 현재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를 한번 또 밀어요. 한번 더 해, 씨. 링 보너스만 엄청나게 먹었네. 됐고, 작전을 이렇게 바꿔보자 이번에. 이게 더 쉽구나.
띵. 날라. 자, 보스. 여기는요. 딸깍. 딸깍. 이거를 압박을 누르고 있다가 얘가 그 반응이 오면 절정에 이르면 찍. 절정에 이르면 피하고. 아, 이걸 좀 뭐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설명이 좀 야해가지고 안 할게요. 하면 노란 딱지야. 핫. 자, 여기 스페셜 스테이지가 한 개가 남았는데 최대한 그 스페셜 스테이지까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안전한 길로 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여기서 길 만나거든요. 타고 가자. 따다다다다다다다 타고 이거 타고 살았다. 라이프 73. 나따따따. 기다려. 자, 이제 여기서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어요. 올라가. 이제 7번째. 가자.
이쪽으로 이쪽.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핫 띵 띵 띵 띵. 그 다음에 아! 다 왔는데 씨. 다 왔는데 씨. 끝. 가자. 여기는요. 타고 올라가서 아이씨 괜찮아요. 시간이 남는데 이거 하면.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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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슈퍼테일즈는 가끔 가다 오히려 더 번거로운 데가 있거든요?
아, 눈 아파. 일로 내려가고 됐다. 여기서 타고 아이씨 괜찮아요? 잘해야 돼, 여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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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감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저 앞에 쪽이죠? 아이고. 이쪽이죠? 다 모았다. 이제 슈퍼테일즈 변신을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진짜 오래 걸렸다. 띵. 슈퍼테일즈. 와. 자, 50개가 넘었으니까 보여줄게요. 더블 점프를 하면 이렇게 이제 옆에 미니미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새들이 주변에 그 AI들을 알아서 없애줘. 알아서 없애주죠. 에이씨. 잭팟 3개. 오이씨. 야, 타고 올라가. 기다려. 오씨 안돼. 저 먹을라 했는데.
아. 따. 자, 이제 여기서는 슈퍼테일즈를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선 해제시켜주는 게 좋아. 여기서는 해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자. 보스 존. 얘는 때리는 보스가 아니에요. 짠. 튀어나오죠? 이렇게 피해야 돼. 피하고, 으이씨, 오, 위험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바뀌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자, 이제 피라미드 안에 유령이 돌아다닐 거예요. 계속 불을 켜줘야 돼. 일로 가고 여기서 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요, 멋진 거 하나 보여줄까? 애들이 알아서 없애줘. 오우씨, 오, 깔려 죽을 뻔했어요. 올라가야지. 타고
자, 이제 여기 속도를 오케이. 기다려요. 내려가고 타고 자. 뻥을 내라. 자, 슈퍼 켜고 가자. 이쯤 왔으면.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제 얘 밀어넣고 됐다. 짜잔. 끝. 떨어진다. 자, 요 스테이지는요, 그 길을 좀 잘 통과할 자신이 없으면 불로 가야 돼요. 이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여기는 슈퍼가 없으면 무조건 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있죠? 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만화 보여줘야지. 여기서 일로 올라가면요, 이거 있어. 하고 이걸 타고 올라가면 84. 315개. 403개. 가자. 오, 안 깔려 죽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조심. 내려가. 겁나 많이 묶였는데? 다음 스테이지 초반에는 불이 필요해요.
575 87 자 이제 얘네들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죽거든요? 근데 얘는요 테일즈는 키가 작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깔려 죽어요. 소닉이랑 너클즈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테일즈는 깔려 죽어. 현재까지 노데스. 올라가고 40개네. 자, 여기서 가자. 가자. 한번 슈퍼 안 쓰고 올라가 볼까? 아이고, 써야 되겠네. 자, 이제
여기 히든 라이프가 있다. 가자. 좋아요. 됐어. 핫. 이제 멋있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가 때릴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끝나요. 이럴 때 카톡이나 봐야지. 끝났네요. 가자. 히든 팰레이스. 진짜 숨겨진 데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자, 이 여섯 개가 다 있지. 안 돼, 여기서. 편하게 갈게요. 개편하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돼.
지지직 내려가. 방제 너클즈가요 쫓아가야 된다면서 따라가러 간다. 그럼 이제 저 에그가 저렇게 올라가요. 저렇게 에그가 북상을 하면요, 데스 에그가 그럼 너클즈는 그 너클즈는 이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 고 약간 그 고산지대 올라가면 힘을 못 써. 보스 타고 그거 모아. 자, 여기는 이제 한동안 그게 없어도 된다. 타세요. 라이프 96. 타고 지금 스카이 생추어리 이거 12번째
지금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스카이 생츄어리 전 최종 보스예요. 그 메카소니. 에이. 뭐 상관없긴 해요. 금방 끝날 거라서. 라이프 98? 피곤하죠. 지금 2시간 40분을 했는데. 자, 야메로. 슈퍼테일즈는 이렇게 그 미니미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알아서 때려줘. 쟤네들이 주변을 다 때려줘요. 근데 그 보이는 적들을 쟤네가 다 때리기 때문에 가끔은 오히려 안 때려야 되는 애들을 때릴 때가 있다? 그래서 더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줄게요. 슈퍼테일일 때가 오히려 번거로운 때가 있는데. 아, 구독했어요? 아, 고마워요. 아마 별의별 거 다 할 거예요. 아이고. 타고. 아, 별의별과 더 마음에 들어요? 오, 예. 한 번에 100개 보너스. 그리고 여기는요, 여 밑으로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여 밑에 보면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면 사실은 이 길이 더 빨라서 쟤 때리죠? 이 데스 에그 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보스의 진영인데 자 마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적의 기지로 들어간 거예요. 적은 지금 우주로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저 일단은 이걸 다 먹고 이거를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 줘야 이게 열려요. 오케이.
이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칸 뒤로 가면 오케이. 여기는 이거 써줘야 돼요. 차에 이 밑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제가 엄청 돌아. 오씨. 보스. 얘 그냥 때릴게요. 귀찮다, 가만히 있자. 자, 이제 우주로 나왔어요. 테일즈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거꾸로도 가고요. 라이프 103. 여기는 이거 써줘야 돼. 이렇게 막 거꾸로도 막 가고 막 그래요. 자,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인데. 오케이. 링 보강. 여기는 이제 하도 막 지지직대는 기지라서 그 전기가 편할 때도 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는요, 저 밑에 깔리면 죽어요. 저 가스 사이에 깔리면.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거꾸로 막 보고 가야 되고, 한 이쯤 오면 올라가고 저기는 떨어지면 죽는 데예요. 헐? 뭐야? 아, 안 쓰고 싶었는데. 여기 안 써도 되는 데거든요? 롤러코스터. 얘는 그냥 가도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냥 갈게요. 위험해. 자, 이제 여긴 보스인데요. 여기서 일반으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요. 봐봐. 샘플로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점프로 죽일 수가 있어요. 이제 보여주려다가 실탄 없어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찔러야 돼요. 이렇게 찌르고 저 그 밑바닥으로 찌르면 안 되고 이 가시로 찔러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으이씨. 한 대 때렸죠? 아, 안 돼. 링 한 개 나왔다. 이따 슈퍼로 하면 진짜 야맨데 여기. 최종 보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요. 여기서 죽으면 링 안 주고 여기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다. 이렇게. 목숨이 지린다고? 그쵸. 이래도 되고, 근데 사실 이래도 돼. 첫 번째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올라오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열고 이거 피하고 열고 끝! 자, 여기서는요 이제 시간 카운트는 끝나는데 한 단계가 또 있어요. 이 에메랄드 갖고 튀는 애 얘도 8대 때려야 돼.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 지금 여기 시간이 안 가고 있잖아요. 여기 시간이 안 가고 있는데 여기는 슈퍼모드 안 돼요. 마지막 이거는. 그래서 테일즈는 여기가 그대로 엔딩이에요. 소닉은 막 날아가서 또 저거 뺏어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스토리 여기서 이 간 다음에 그 소닉이랑 테일즈는 만약에 저 에메랄드를 따오면 이제 이 섬이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너클즈는 이 섬이 하늘 위에 뜬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너클즈가 원래 저 에메랄드 지키는 애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너클즈 시나리오에서는 저거를 그 최소 카오스 에메랄드 7개 이상을 안 모으면 저거를 탈환을 못하거든요. 탈환을 못하면 저 섬이 다시 저 물 위로 내려오고요. 그때 너클즈가 시나리오 완벽하게 갖고 오면 저 섬이 이제 우주로 올라가. 너클즈는 스카이 생츄어리에서 끝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 데스에그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너클즈는 우주를 못 올라가. 아, 원래 그거예요. 소닉이랑 테일즈 시나리오 다음 시나리오가 너클즈예요. 너클즈가 두 번째 시나리오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에메랄드 탈환을 못하면 여기 갈매기하고 돌고래가 안 떠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태프들 다 올라오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이제 보세요. 테일즈가 점프한다. 소닉은 막 여기서 막 날라와. 변신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그 퍼펙트 엔딩. 하면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엔딩이 나와있죠. 에메랄드 몇 개 땄는지 나와있고, 그 이제 클리어를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하고 싶은 존을 막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일즈는 존 13번까지만 있고요. 그리고 소닉은 기본적으로 존은 13개인데 에메랄드 다 모아서 슈퍼소닉이 될 수 있으면 24번을 갈 수 있어요. 슈퍼소닉 못 되면 24번을 못 가. 그래서 14번은 보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소닉은 14번 가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게 날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링이 다 떨어지면 소닉이 그 슈퍼나 하이퍼 변신이 풀려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쟤네들을 막 맞는다, 미사일은. 그리고 저걸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게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이고 점프를 누르면 가속이 붙어요. 아이고 됐다. 첫 번째가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얘 떨어지면 자 이제 쟤를 때려야 돼요. 이때는 이제 점프 버튼으로 가속도 붙여가면서 빨리 끝내면 되고요. 첫 번째는 미사일 유도고, 이제는 그냥 저런 그 폭탄들 피해서 그 위로 가면 폭탄이 나오고요. 밑으로 가면 저런 게 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갔다가 그냥 박아서 끝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소닉이랑 테일즈는 이렇게 우주에서 내려오는 걸로 똑같이 엔딩이 날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따 소닉은 끝날 때 어떻게 날라온지 봐요. 되게 색깔이 영롱해. 하이퍼소닉은 그 7가지 빛깔이 다 비쳐요. 슈퍼소닉은 막 그 링 색깔인데 너클즈까지 보여주기에는 오늘 체력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안 죽고 깼다. 한 번도 안 죽고 깼어. 너클즈는요, 근데 너클즈는 진행은 조금 빨라요. 길이 어려워서 그렇지. 길이 좀 달라서 진행이 빨라. 너클즈가요, 뭐냐, 다음번에는 아마 오늘 밤에 아마 오늘 밤에 할 것 같은데 오늘 밤에도 좀 놀아도 되겠다. 아니면 글쎄요, 이번 주 중에 역사 다른 컨텐츠 이제 하나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노는 거 말고 안 노는 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한국 시리즈 예상도 해야 돼. 스포츠 기자 활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시리즈 예상은 해야지. 제가 원래 전공은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 컨텐츠하고 스포츠 컨텐츠 하는데 주로 야구 얘기. 원래 중계는 메이저리그 쪽을 많이 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시즌 끝났잖아.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그거 있죠? 그 지금 국대 축구 그 멕시코 A매치 있죠? 친선 경기. 근데 오늘 조현우 선수 오늘 골키퍼 못 본다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소닉은 이렇게 여기 점프해가지고 변신 날라요. 아 축구는 주로 EPL하고 국대 경기만 보는데 EPL이 지금 이번 시즌에 중계권 없잖아. EPL하고 챔스가 중계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번엔